다정하게 손잡고 오는 것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산에는 나무, 꽃에는 나비, 들판에는 곡식 하는 식으로요. 저녁은 어떨까요? 밥도 잘 어울리지만 마중이 떠오릅니다.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하는 마중. 저녁과 집이 마중 덕분에 따스한 풍경이 됩니다. 매일 보는 식구라는 핑계로 빠뜨리기 쉽지만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은 곳은 그저 집이 아니라 나를 마중하는 곳이 아닐까요? 매일 똑같은 풍경이라고 하지만 늘 같은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는 이가 있고 내가 기다리는 이가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축복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이 그렇듯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저녁과 마중, 늘 같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또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무엇 또는 집 자체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죠. 따뜻한 저녁 시간, 두 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루이스 반 딕 트리오의 연주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시면서 동시에 사연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야근합니다. 저에게 세상의 모든 음악의 그 수고의 인사가 큰 위로가 되네요. 정은경 씨, 일하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565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날마다 이 시간이면 듣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멘트. 들을 때마다 항상 콧등이 시큰거려요 하시면서 함께 처음부터 함께 해주시고 계시군요. 6565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블루만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의 동요인데요. 블루만은 예쁜 아기 염소 이름이랍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아일랜드 출신의 가수죠. 돌로레스 킨 그리고 노르웨이 가수 리타 에릭센의 듀엣으로 들어보시죠. 블루만 블루만 보겐민 Tänk på väslig utan din Björnen med sin låtne fäll Kan det taka sent i kväll Gamle lykle moder di Sent kom hei med bjølla si Så i kring seg homen sjå Liksom det var fare på Det så Gud som det Mer enn vart av seg Blåmann
두 곡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 가수 카롤라의 목소리였어요. 카롤라가 노래한 아렛산 앗 예수스 아르민 브로데라는 곡이었는데요. 예수가 정말 나의 형제입니까? 라는 의미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블로만 노르웨이의 동요
블루마는 예쁜 아기 염소 이름이랍니다 하고 부르는 동요입니다. 이 곡은 노르웨이 가수 리타 에릭센과 아일랜드 출신의 가수 돌로레스 킨의 듀엣으로 전해드렸습니다. 8990번 쓰시는 분, 저는 마중과 기다림이 최고의 행복이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저의 마중이자 기다림이죠.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문자 고맙고요. 김선자 씨, 몇 년 만에 복귀합니다. 고향에 돌아온 것 같아 편안합니다. 네,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언제든 또 가실 일이 있으면 가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원근 씨, 세상의 모든 음악이 있어서 좋은 저녁입니다 하셨고요. 8383번 쓰시는 분 첫 문자 주셨네요. 7살 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엄마 저녁 준비하는데 고사리 손으로 이것저것 도와주네요. 이 순간이 참 좋아요. 딸 사랑해 하셨습니다. 네, 첫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케빈 컨,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죠. 케빈 컨의 곡 가운데 Passages 이어드립니다.
두 곡의 연주를 이어드렸습니다. 귀에 익은 멜로디죠. Song from a Secret Garden 이었어요. 연주 듀오 Secret Garden, 아일랜드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노르웨이 출신의 작곡가이자 건반 연주자, 이렇게 두 명으로 구성된 연주 듀오죠. Secret Garden의 데뷔 앨범, 1995년 앨범 Songs from a Secret Garden 가운데 타이틀곡이었죠.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케빈 컨의 연주 Passages였고요. 7450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네요. 사춘기에 막 들어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어제 갑자기 엄마가 내 모든 걸 알고 있고 컨트롤하는 것 같아서 내가 숨이 막혀 반발자국만 뒤로 빠져줘 이렇게 말하네요. 아, 한 발자국도 아니고 반발자국인데도 사실 많이 서글펐습니다. 제가 변해야겠죠. 아들과의 거리두기. 네, 이제 자신만의,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할 때죠. 아들과의 거리두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9739번 쓰시는 분, 며칠째 비에 마음 담금합니다. 차분히 세상의 모든 음악과 2시간 동행합니다 하셨고, 김환희 씨, 남편이 저녁 약속 있어서 혼자만의 저녁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듯한 느낌. 네, 식사하시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네요. 또 5863번 쓰시는 분,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음악에 입문했어요 하셨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살짝 설레네요. 네, 앞으로도 늘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어 노래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가수이자 영화감독이기도 합니다.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라는 스페인 가수가 노래하는 아몰 신테디오, 지겹지 않은 권태 없는 사랑입니다. Piernas eran finas y tus pechos pequeños, todo tu encanto estaba en tus ojos sombríos. Tu enorme cabellera de luto me llenaba de su cascada suave de raso. Entristecido, abrazados a mí, tus bracillos de niña, matemente morenos, pálidamente tibios, como tallos de rosa. Retenía mi alma para que respirara tu perfume divino. La carne no fue gala de aquel amor sin tedio. Tu desnudez suave era solo un motivo para que nuestras almas, inmensas y inefables, se perdieran soñando en sus dos infinitos. Pequeños, todo tu encanto estaba en tus ojos.
sombríos. Penso come se ci fosse dentro il mio silenzio la tua voce calda. Io ti penso come se dal vento mi cadessi addosso senza far rumore. E come se nel vento, dopo aver smaltito un po' di tenerezza, noi due cominciassimo a volare. Io ti penso quando viene sera, perché la penombra mi fa immaginare. Mi distendo, guardo verso il cielo per cercare il tetto delle tue spalle bianche. Come se quel cielo mi potesse dare il motivo giusto per non stare male. Come se star male dipendesse dalla tornare insieme a te. Ma io ti penso lo stesso, fosse solo per quegli occhi che hai lasciato in fondo a me. Io ti penso perché non pretendo, come fanno in tanti, di dimenticare. E ti penso perché nella gola mi è rimasto il gusto delle tue risate. Come se ingoiando questo tuo sorriso io riuscissi ancora a farmi contagiare. Ma mi trovo a ridere da solo adesso che ti penso, anche se non ha più senso ritornare insieme a te. Gli occhi che hai lasciato in fondo a me. Magari l'uomo dei momenti alla mia vita, magari non è neanche giusto sia così. Solo il tuo viso fa la guardia al tempo che ho perduto, ma in fondo come avrei vissuto. Lasciato in fondo a me, fosse solo per quegli occhi che hai lasciato in fondo a me.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깐소네였죠. 이탈리아 가수 마시모 라니에리. 그러니까 마시모 라니에리가 1992년에 발표하면서 산레모 가요제에 출전했던 노래였습니다. 디펜소. 앞에 이오가 빠져있죠.
당신을 생각해요.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디펜소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어 노래였죠. 스페인 출신의 가수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우테가 노래한 Amor sin tedio, 권태 없는 사랑, 지겹지 않은 사랑 전해드렸습니다. 이부옥 씨, 퇴근길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고 갑니다 하셨고, 김경혜 씨, 퇴근길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에 차를 운전하며 통곡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6월 말로 정년퇴직해서 이렇게 문자도 보내봅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비오는 마당에 나와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월 7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애하는 당신에게. 한 청년이 매일 눈으로 보던 동네 뒷산에 모처럼 큰 맘 먹고 오르기로 했습니다. 중턱쯤 올랐을 때 마침 내려오는 어르신을 만났다고 하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상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하죠.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 길 따라 쭉 가면 돼. 처음 가는 길이라 길을 가면서도 길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어디엔가 별다른 데 숨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자꾸만 곁눈질했습니다. 10살 때, 20살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인생은 처음 가는 길. 아마 100살이 돼도 그렇겠죠. 그래도 이제 몇 가지는 믿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여겨질 때는 돌아 나오면 된다는 것. 가다가 지치면 쉬었다 가도 된다는 것. 힘들다를 이제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인생이 내게 베푸는 풍경들을 음미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다는 것. 가장 위험한 선택은 몰려다니는 사람들 뒤를 쫓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들을 쫓아다니다 우르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처음 가는 길. 인생은 늘 처음 가는 길을 걷는 것이죠. 처음 가는 길이라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좀 쉬었다가도 되고 또 길이 막혔으면 돌아 나와도 되고요. 다만 너무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친애하는 당신에게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OST에서 조성우의 오리지널 스코어 Spring in my heart, 사랑의 테마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에서 문자를 주셨네요. 6955번 쓰시는 분, 서귀포의 황진경이라고 합니다. 늘 설레는 이 시간입니다. 퇴근 중일 신랑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만난 저녁 준비되어 있다고 전해주세요 하셨네요. 네, 금방 함께 하시겠네요. 또 정수미 씨, 2005년에 용인 수지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2009년 이사한 후로는 라디오가 잘 안 나와서 못 듣다가 콩을 깔았더니 아주 잘 들리네요. 이젠 애청이 가능합니다 하셨네요. 저녁 먹고 에어컨 틀고 들으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천국 속에서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정수미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451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청하신 곡입니다. 회사에서 꽤 큰 선물을 받았는데 주위에서 질투가 있네요 하시면서 정하셨어요. 그리그의 페르귄트, 작품번호 23 가운데 솔베이의 노래, 이 곡을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의 노래, 그리고 에도 데 바르트가 지휘하는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코러스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쾌헬 492 가운데 Porgiamor 사랑을 주소서였습니다. 이 곡을 독일 출신의 소프라노죠. 아니아 하르테로스의 노래 핑카스 스타인버그가 지휘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그리그의 페르귄트 작품 번호 23 가운데 솔베이의 노래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의 지휘자죠. 에도 드 바르트가 지휘한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코러스의 연주였습니다. 9826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습니다. 둘째를 낳고 병원인데 3살 된 첫째 아이가 무슨 생각하냐는 아빠 물음에 엄마 생각이라고 답하는 동영상을 보고 첫째 생각에 눈물이 자꾸 납니다. 우리 딸 서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꼭 전해주고 싶어요 하셨네요. 따님도 들으실 수 있겠죠? 네, 9826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도 산모분도 건강하게 네, 잘 자라고 시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우베르투 지우의 노래입니다. 브라질 가수죠? 지우베르투 지우. 브라질의 문화부 장관도 역임했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지우베르투 지우가 노래하는 Now Sure Am I No Woman No Cry라는 의미 제목으로 눈치채셨죠? Bob Marley and the Wales의 1974년도 곡이죠. Bob Marley의 대표곡을 포르투갈어로 노래했습니다. Now Sure Am I Gilberto Gil의 목소리입니다.
Now Shorty Mice, No Woman, No Cry. 밥 말리의 곡을 브라질의 가수 지우베르투 지우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저녁에 본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새벽 1시 재방송 또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월 7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라벤타나의 연주였습니다. 라벤타나, 스페인어로 창, 창문이라는 의미죠. 탱고를 재즈로 풀어내는 연주 그룹이죠. 라벤타나의 향월가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에는 정란의 목소리가 함께 했습니다. 달밤에 잃어버린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향월가 정란의 목소리, 라벤타나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 마련한 여름 특별 선물, 이번 주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번에는 공연 선물인데요. 오는 8월 6일 금요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을 시작으로 여수,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펼쳐지는 클래식 크로스오버 앙상블 레이어스 클래식 라이브 콘서트에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 선물방 안에 이벤트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2분 뽑아서 티켓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연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망 지역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여수,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1789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정하신 곡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세상의 모든 음악은 때마침 아주 훌륭합니다 하시면서 정하셨나요? 재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는군요. 새벽 1시 재방송. 'Let It Be'를 여가수의 노래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비틀스의 'Let It Be'를 존 바이스가 노래합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Christmas evening, while all the doors were shut tight, outside standing, lonely boy child, cold and shivering in the night. On this street, every window, save but one, was gleaming bright. And to this window walked the boy child, peeking in soft candlelight. Through other windows he had looked at turkeys, ducks and geese and cherry pies. But through this window saw a gray-haired lady, table bare, tears in her eyes. Into his coat reached the boy child, knowing well there was little there. He took from his pocket his own Christmas dinner, a bit of cheese, some bread to share. His outstretched hands held the food and they trembled as the door, it opened wide. Said he, would you share with me Christmas dinner? And gently said she, come inside. The gray-haired lady brought forth to the table glasses too, their last drop of wine. Said she, here's a toast to everyone's Christmas, and especially yours and mine. And it came to pass on that Christmas evening, while all the doors were shut tight, that in that town the happiest Christmas was shared by candlelight. Du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였는데요. 크리스마스 디너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비틀스의 Let It Be를 존 바이즈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임지석 씨, 항상 퇴근길 차 안에서 듣다가 처음 글 남겨봅니다. 뭔가 마음이 아파서 휴직 중인데 세상의 모든 음악이 회사 다닐 때도 또 쉴 때도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네, 얼른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임지석 씨, 서유경 씨, 매일 운전하면서 퇴근길 따뜻한 위로였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일의 연속이라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바쁜 업무도 정리되고 어제부터 기차에서 콩으로 들은 지 2일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은 언제나 힐링이에요 하셨어요. 네, 차 안에서든 또 기차 안에서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글루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 전해드리죠. 이 곡을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글루의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가운데 정령들의 춤 Dance of the Blessed Spirits 였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Les yeux ouverts 라는 샹송 준비했는데요. 눈을 뜨고 라는 의미입니다. 엔소 엔소라는 그 약간 허스키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엔소 엔소가 1990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사실은 오래된 스탠다드 넘버죠. Dream a little dream of me라는 1931년도 곡을 프랑스어로 노래했습니다. 1990년 이 노래를 발표하자마자 프랑스에서는 정말 대단한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뮤직비디오도 TV에서 거의 매일 볼 수 있었고 방송이나 많은 곳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계 프랑스 샹송 같습니다. 엔소 엔소가 노래하는 Les yeux ouverts 들어보시죠. 이젠 매일매일이 다 거기서 거기 네가 너무 그리워라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노래를 하죠. 엔소 엔소 러시아계 프랑스 샹송 가수
엔소 엔소가 노래한 Les yeux ouverts, 눈을 뜨고 였습니다. Dream a little dream of me의 프랑스어 버전이었습니다. 어쩌면 The Mamas and the Papas의 노래로도 많이 기억하시죠? 이 멜로디. 이번에는 영화 You've Got Mail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1998년 노라 에프론 감독의 영화죠. 그보다 5년 전인 1993년에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역시 노라 에프론 감독도 각본의 영화였고 두 주인공이 남녀 주인공이 다 같죠. 톰 행크스 그리고 맥 라이언 주연의 두 영화였는데요. 분위기가 아주 비슷하죠. 5년 뒤에 You've Got Mail. You've Got Mail은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우리말로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이 두 뉴요커,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여자 그리고 대형 체인 서점의 사장인 남자, 서로를 모르지만 그리고 비슷한 곳에서 가까이 살지만 서로 또 같은 장소에서 뭐 장도 보고 같은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죠. 하지만 이메일로 채팅을 하면서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까워지죠. 그런데 이 작은 서점 곁에 이 대형 서점 체인점이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발전이 되는 영화 You've Got Mail OST에서 The You've Got Mail Suite입니다. You've Got Mail 모음곡이죠. 영국 출신의 영화음악가 조지 펜튼의 오리지널 스코어 들어보시죠.
1998년 노라 에프런 감독의 로맨틱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최고의 커플이죠. 맥 라이언 그리고 톰 행스 주연의 영화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토리라인에서 그 이후에 여자가 푸념 섞인 메일을 남자에게 보내죠. 그 메일을 보고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된 남자 고민이 깊어지죠. 영화 You've Got Mail OST에서 이 로맨틱 코미디의 분위기에 아주 잘 맞는 오리지널 스코어를 썼죠. 영국 출신의 영화음악가 조지 펜튼의 You've Got Mail 모음곡 The You've Got Mail Suite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에는 장밋빛 손가락을 가진 에오스가 온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새벽이 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에오스는 새벽의 여신, 로마 신화에서 아우로라로 불리고 영어로 오로라가 됩니다. 에오스는 두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어둠의 장막을 거두며 장미꽃잎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여신 에오스는 끊임없이 남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벌을 내린 이는 미와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였는데요. 전쟁의 신 아레스를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에 빠져 좀 더 상위 신인 아프로디테가 에오스에게 형벌을 내린 거였죠. 사랑을 아름답다고 찬미하지만 끊임없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형벌입니다. 사람의 신장으로는 견딜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에오스는 신이었기에 아프로디테는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남자 사람을입니다. 신은 영원히 살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젊음은 너무나 한순간이죠. 에오스는 지상에서 미모가 출중하기로 소문난 트로이 왕자 티토노스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제우스를 찾아가 그가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졸랐죠. 다른 신 같으면 냉정하게 거절했을 텐데 에오스에게 빚이 있던 터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살게만 해주었죠. 티토노스는 인간의 시간을 살며 하루하루 늙어갔습니다. 하도 늙어 몸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아 매미가 되었습니다. 좀 야박한 일설에 따르면 에오스가 늙어버린 티토노스가 보기 싫어 매미로 만들었다고도 하죠. 그래도 아들에 대한 사랑은 지극했습니다.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트로이 전쟁의 또 다른 영웅 맴넌입니다. 아들이 아킬레우스와 1대1로 겨루다 죽은 후에
그 슬픔으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새벽 이슬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새벽의 여신 에오스, 또 다른 이름은 아우로라, 오로라죠. 끊임없이 남자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형벌 속에 사랑하게 된 트로이 왕자 티토노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 멤논이 죽으면서 그 슬픔에 지금까지도 흘리는 눈물이 새벽 이슬이라는 이야기, 오늘 저녁이 묻다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화음악이었는데요. Let Me In. Let Me In 원작은 스웨덴 영화죠. 그 스웨�en 원작이 아닌 리메이크작 Let Me In OST에서 Parting Sorrows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계 미국 영화음악가 마이클 지아키노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두 곡의 음악을 이어드릴 텐데요. 아, 그 전에 사연 하나 올라와 있네요. 2867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습니다. 긴 장마에 매미들이 길을 못 펴는지 7월인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매미에 관한 신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저녁이 묻다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수도사들의 노래 두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그레고리안, 독일 출신의 뉴에이지 그룹인데요.
이 전자사운드 음악 위에 그레고리안 챈트 스타일의 코러스를 얹은 그런 음악을 들려주는 그룹입니다. 그레고리안의 So Sad 먼저 들어보시죠.
두 곡의 분위기가 아주 비슷했죠. 그 뿌리가 되는 종교는 다르지만 느낌이 비슷한 음악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The Buddhist Monks.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지방의 라마 불교 공동체의 수도승들의 기도문이었죠. 만트라. 제목이 옴사이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수련에 힘쓰고 영혼의 성장을 이루자 이렇게 기도하는 옴사이람, The Buddhist Monks의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독일의 뉴에이지 그룹 전자사운드 위에 그레고리안 첸트를 얹어서 들려주는 그레고리안의 So Sad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입니다.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베빈다가 노래하는 이제 됐어요. 자에시타입니다. 가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를 포르투갈어로 파두로 노래했죠.
베빈다의 자이시다, 이젠 됐어요.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일서, 작가 유선경, 기술 최영구,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피아니스트 손여름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피아노 연습이나 레슨 시간을 빼고는 늘 음악을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던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로 레슨을 다닐 때마다 차 안에서는 늘 KBS 클래식 FM을 틀어놓고 있었는데요. 이 KBS 클래식 FM을 통해서 수많은 음악가들의 명연주를 만났고 이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KBS 클래식 FM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나라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KBS 클래식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